안녕하세요. 꼼꼼하게 임장하러 어디든 가는 하마TV의 꼼장어입니다. 저는 지금 망원역 초역세권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왔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망원역이 바로 나옵니다. 2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빌라 동안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서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오른쪽 편에 주차된 거 보이시죠? 여기 장애인 주차장부터 네. 동은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1동 쪽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또 다른 동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지금 라인 그어진 거 보면은 100% 주차 가능할 정도로 구획이 다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빌라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동인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위까지 쭉 올라가 있습니다. 망원역하고 아주 가까워서요. 예, 젊은 유동인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돌아다니시고요. 유독 20대, 30대, 뭐 10대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 주변이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 예, 유동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뭐 많습니다. 그리고 6호선 망원역 초인접해 있고요. 합정역 홈플러스까지는 한 10분이면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6호선을 타시면은요, 뭐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까지도 또 가실 수 있고요. 네, 사방팔방으로 다 뻗어가기에 참 좋은 위치입니다. 망원역은 망리단길로도 유명하죠. 네, 이태원이 경리단길로 훨씬 더 떴잖아요. 이 망리단길도 엄청난 네, 그런 유동인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스세권, 맥세권, 슬세권 이렇게 해서 슬리퍼 신고도 다 돌아다니시는 그런 곳이고요. 슬리퍼 하나만 신고 나가셔도 커피 전문점, 미용실, 병원, 그리고 은행, 그리고 쇼핑부터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쇼핑할 수 있는 공간들도 조그만 쇼핑센터가 아니라 엄청나게 예, 어마무시하게 큰 쇼핑센터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역세권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외관을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이번에는 저랑 같이 이 동의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불도 이렇게 키워져 있고요. 주변에 빌라들이 좀 오래된 구옥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된 빌라들이 많은데 여기는 바로 신축이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고 깨끗해요. 원래는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걸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게요. 그리고 위쪽에는 주차장을 확인하실 수 있는 CCTV 시설이 되어있어요. CCTV 시설이 있는 게 좋긴 좋네요. 안전 때문에 참 좋긴 좋네요. 저랑 같이 이번에는 실내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꼼장어입니다. 꼼! 안 주는 꼼장어, 고향 파주 지역 빌라는 꼼장어. 기억해주세요.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을 꼼꼼하게 답사해서 구독자님들께 꿀매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마TV의 꿀매물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현장에서 1분만 걸어가시면 6호선 망원역이 있어요. 역세권. 망원역은 스세권, 맥세권, 슬세권까지 다 되는 현장입니다. 슬세권은 슬리퍼 신고 은행, 병원, 카페, 편의시설 다 가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슬리퍼 신고 진짜 다 돌아다녀도 되냐고요? 이 동네 분들 여기저기 슬리퍼 신고 다 돌아댕겨요. 하마는 쓰레빠 신고 부산까지 가는데 뭐. 홍대 쪽이 뜨면서 연남동, 망원동 쪽이 다 떴죠. 망리단길 아시죠? 이태원에 경리단길이 있으면 망원동은 망리단길이 있다. 망원시장도 있죠. 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합정 홈플러스부터 6호선 타고 상암 디지털 단지역, 서울 곳곳으로 뻗어갈 수 있는 곳이 망원역이죠. 2호선 합정역도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더블 역세권. 10년 전 합정 망원 생각해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발전했습니다. 합정역 5번 출구란 노래도 있잖아요. 합정역 5번 출구.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돈 되는 현장입니다. 망원동, 상수동, 합정동 같은 경우는 빌라도 집값이 올라요. 서울 도심 역세권 중 정말 핫한 지역인 망원역. 그 망원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현장이라서 여의도, 상암동, 광화문,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신혼부부,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약하셨어요.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초역세권은 건축되기만 하면요 후다닥 다 계약돼 버립니다. 투룸에 화장실 한 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풀옵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몸만 쏙 들어오세요. 거실도 방도 널찍해서 참 좋은데요. 답답한 감이 없어요. 자,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빠밤! 4억 초반대입니다. 망원동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 생각해보셔요. 여기 진짜 싼 겁니다. 초 역세권인데 4억대니까. 멋진 카페, 음식점들, 생활 편의시설들이 참 많아서요. 저도 촬영하면서 좋았던 게 촬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1분 정도 걸어 나오니까 망원역 주변에 먹자 골목에 진짜 맛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퇴근기 직장인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던지요. 약속 장소로도 유명하죠. 우선 망원역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망원역에서 만나요. 만나요. 전화주세요. 골목골목 맛집, 쇼핑할 거리들, 즐길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골목들도 깔끔하고 멋진 가게들도 많아서요. 동네 자체가 너무 멋스러워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역세권 현장이다 보니 젊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망원동 수아라 있네. 촬영하면서 주변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럼 실내도 궁금하시죠? 빨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꿀매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꼼장어가 간다! 손동작 언제 늘어? 아, 이거 언제 늘어?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임장하러 어디든 가는 하마TV의 꼼장어입니다. 입구에 전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끔 전실이 없는 곳도 있지만 여기는 전실까지 다 있고요. 슬라이드 중문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무엇이 있냐? 신발장이 겉에는 거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더 신발장이 답답하지 않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열어보면은 양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양문을 열어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신발을 차곡차곡 넣으실 수 있어요. 저도 신발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천정 끝까지 거의 다 신발을 넣어두는 편입니다. 이쪽 아래쪽에는 자주 신는 신발을 벗어두시는 공간이죠. 성인 두 명이 서서 충분히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슬라이드 문을 열고 실내를 촬영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신발장에서 거실을 촬영을 한 건데 여기가 생각보다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제가 맨 마지막 저기 모서리에서 촬영을 해보는데 네,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다. 보통 초역세권 신축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나 방이 작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땅값이 비싸니까요. 네, 좁은 공간에 이렇게 구역을 나눠놓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거실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4인용에서 한 5인용 정도 그 소파를 놓으시기에 공간이 충분하고요. 맞은편에는 TV 다이 그런 장식장 놓으시기에도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네, 빌라들이 있습니다. 조용조용해요. 어디선가 까치가 지금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가 봐요. 위에는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은 공기 정화한다고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겠죠.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약간 그레이톤 느낌의 아트홀로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주방이 되어 있어요. 주방이 아무래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보신다라고 하면 맨 오른쪽에는 전기 레인지 3구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싱크볼이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까지도 이런 느낌으로 아이보리 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도 비슷한 톤으로, 네, 하부장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고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를 놓는 자리인데요. 냉장고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왜? 네, 꼼장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네, 건축주분께서 여기다 냉장고를 넣어드린대요. 그래서 냉장고가 많이 배송되고 있더라고요. 냉장고 이쪽에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은 공간이 어떠하냐? 예, 샤워기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두 개짜리, 두 쪽짜리 거울로 된 선반이, 수납장이 다 있습니다. 저거 굳이 안 열어봐도 안에가 공간이 넉넉한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비슷한 아이보리 느낌으로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본 결과 종합적으로 공간이 좁지 않고 있을 거는 다 있다. 네, 답답하지 않은 실내이다 라는 겁니다. 왼쪽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요, 안방 사이즈가 중요하죠. 가끔 안방이 또 좁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방이 작지 않습니다. 거의 정사각형 모양인데요. 여기는 그 퀸 사이즈 침대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옆에다가 파우더 할 수 있는, 그 화장하실 수 있는 화장대 같은 거 놓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개의 그런 장롱을 또 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면에 큰 창이 있습니다. 환기랑 잘 되는 곳이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은 어떤 곳일지. 두 번째 방도 제가 맨 뒤에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여기도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방 크기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싱글 사이즈 침대나 아니면은 통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 선반이랑 이렇게 장을 넣어서 옷장식으로 꾸미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이 방으로 주셔도 좋고 신혼부부의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꾸미시길 적합한 공간이고요. 여기 나가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어요. 창문이 크게 나있죠. 바닥은 이런 느낌인데 폭이 좁지 않습니다. 그 폭이 한 20cm만 줄어들어도 좀 좁다라는 느낌이 날 텐데, 여기는, 네, 다용도실에 있는데 협소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요. 이쪽에는 아마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세탁기도 안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건축주분께서 세탁기도 놔드린다고 합니다. 몸만 쏙 들어오시고, 예, 시스템 행거나 이런 시스템 장만 짜 넣으시면 될 정도의 그런 초역세권 빌라입니다. 제가 조금 배가 고파서 그 망원역 쪽을 좀 걸어가 봤습니다. 정말 한 2분 정도면은 걸어가서, 예, 그 역세권에서 맥도날드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진짜 많습니다. 투자 용도로도 실거주 용도로도 많이 구매한다라고 하십니다. 네, 초역세권 빌라 원하셨던 분들, 네, 댓글 남겨주시고 연락주세요. 오늘도 꼼꼼하게 늦은 밤이지만, 네, 임장하러 왔던 하마TV의 꼼장어였습니다.